아, 예, 안녕하세요. 노기입니다. 예, 오늘 좀 보여드릴까 해서, 지금 이 대기화면에, 벨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. 이거는 이제,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 명이 가능합니다. 라이브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원래 두 주인공이 있을 수 있고, 호감도작을 해가지고 호감도 4렙 이상 되면 라이브 배경화면에도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엘렌은 가장 호감도작을 열심히 해가지고 엘렌을 바로 넣습니다. 오, 아무래도 지금 뭐 대세는 엘렌이니까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배경 엘렌으로 했다는 거. 예. 뭐 예쁘죠? 모든 시크함과 뭐 외모로서의 그런 메이드 그리고 점두 개, 뭐 사람들한테 호감을 특히 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. 예. 아무튼 라이브 배경화면으로 엘렌 세팅했고요. 뭐 직접 조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니까 뭐 지금. 원래는 조종까지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근데 뭐, 안 돼서. 아쉽네요. 근데 뭐, 이제, 엘렌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또 자주 볼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응? 뭐지? 누구 호감도지? 저거는 또? 아, 커피. 아, 오늘자 커피 안 받았네요. 예, 오늘 요 정도만 하고, 뭐, 소식을 전하려고, 잠깐 키긴 했습니다. 예,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로, 하긴 좀 애매하고, 다음 주에 또 이제 주연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, 이번 패치에 이제, 새로운 신규 패치에 주연 나온다고 하니까, 주연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겠죠? 지금 엘렌 두번 뽑았거든요. 두 번. 예, 주연은 몇 번이나 뽑을 수 있을지. 그래서 앞으로 뭐좀더 나은 모습의 젤네스 존 제로가 되길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기쁜 소식과 함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